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자 그럼 오늘은 이게 지금 판례는 뭘까요? 판례를 보게 되면 이 투스카니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정답을 이제 알려주는 케이스죠. 투스카니 케이스고 at R이죠. at R 이게 이제 많은 회사들이죠. 투스카니란 빌드라는 회사도 있고 뭐 기타 유관 회사들이 쭉 있고 노만 프로퍼티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 at R이죠. 중요한 지의 대법원 이제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고려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부동산 구매 판매 기하 기간은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를 강행이죠. 중재를 의무화하는 강행하는 신청을 이제 원심 법원에서 거부한 거죠. 이 거부한 내용을 우리는 이제 고려한다. 근데 원심 법원에서 이제 거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 법원에서 뭘까요? 그대로 이제 그대로 따른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대로 Code of Appeals Affirmance니까 그대로 따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원에서 볼 때는 원심 법원과 고등 법원 입장에서 뭐라고 판시했냐면 자, 이 중재 조항은 우리가 발의될 수 없다. 중재 대항을 우리가 불러들일 수 없다는 뜻이죠. 이 해당 계약에 그죠? 구매 판매 계약에 대한 자 이게 사실상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중재 조항을 불러들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재 조항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하죠. 첫 번째 문제가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대법원 입장에서 볼까요? 자 원심 법원과 대법원의 고등 법원이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첫 번째 배려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이게 숙제이죠. 숙제일 수도 있죠. 이게 이게 자 이게 계약은 했긴 했는데 당사자들이 계약은 해놓고 또 이 계약을 우리가 이 계약이 있다 그러면 계약을 우리가 집행을 하려 그러면 여기 안에 중재조항이 있겠죠. 그러면 원심 법원과 대법원 고등법원 입장이 뭘까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야 이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no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웬만 너희들 법리 잘못 적용했어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두 하급법원에서 지금 잘못한 내용을 우리가 법리를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보는 거죠. 법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지. 어디요? 누구요? 아, at R. 이건 뭐 여러 가지 회사,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뭐 at R 하면 at R 하게 되면 관련 조문도 예를 들어서 313조 AR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여기서 314조도 있고 315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313조 A항, B항, C항 등등 기타 항 똑같은 뜻이죠 여기 안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 LR은 뭘까요? 그 회사가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회사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일 수도 있고 뭐 15개 이거 대표적인 회사만 하나만 쓰는 거죠. 대표적인 회사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하나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일단 미국은 또 재밌는 게 아메크리에라고 소위 손을 쥐게 하는데 특히 헌법 소송 같은 게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하고 어떤 정부하고 이제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언론이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뉴욕타임즈 밑에 우리도 동참한다 해가지고 뭐 수백 개의 방송국이나 신문사들이 이렇게 연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법원에 나오죠. 그만큼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이런 것은 뭘까요? 자, 여기서는 아주 복잡한
아주 그러한 부동산 이제 개발과 관련된 이게 이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거죠. 이제 이러한 주거 부동산 개발 계획 자체가 이제 뭐예요? 지금 뭐 이게 계약을 맺었는데 엉망진창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뭐 국토법이 있을 거고, 주거정비법도 있을 거고, 뭐 주택법이나 건축법도 있을 거고,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이 재개발 사업하고, 뭐 재건축 사업하고, 주거환경 사업을 이제 하는데, 이게 개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뭐 이게 중단시켜야죠. 중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원고 입장에서. 원고가 뭘까요? 지금 at r이니까 원고가 여럿이 있겠죠. 원고가 많다. 여기는 이제 바이어도 있고, 셀러도 있고, 정부 기관도 있고, 한쪽에 이제 원고들이 다수들이 그룹이죠. 그룹이 형성돼서 또 피고도 이제 다수들이야. 다수들이 다른 그룹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거예요. 왜 소를 제기했죠? 자, 그 계약, 개발 계약 자체가 수포로 돌아갔어. 뭔지 모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계약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 어떻게 돼요? 뭐 이게 저기 사업 시행자가 돈을 띄어먹고 도망가든지, 그 다음에 뭐 부도가 나든지, 그 다음에 정비업자끼리 싸움하든지, 주민과의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정부에서 그냥 그죠 캔슬해 버리죠. 이런 문제가 있죠. 미국도 똑같죠. 그렇다면 원고의 소위 이 불만이 여기서 보게 되면 16개의 별개죠.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6개의 이제 사건이겠죠.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구제를 법원에 요구를 하는 거죠. 손해배상과 포함해서 그 원인은 이제 구매, 판매 계약에 대한 위반으로 그렇게 이제 구제 책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이제 법원에 요구를 하는 거죠. 피고 입장에서 뭘까요? 야, 그러면 별개 소송이나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피고 입장에선 야, 그러면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법이 있는데 중재 조항에 따라서 그죠? 야, 강행해라 라고 이제 법원에 우리가 신청을 낸 거죠. 당연하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구매, 판매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을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야, 그럼 중재 의무화시킨 그런 중재가 있으니까 중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왜 할까요? 특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우리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뭐 한국은 뭐 이게 증거 개시 절차라는 게 없는데 미국 같으면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요. 이게 양쪽 다그 이제 증거를 이제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증거를 제출하려면. 그러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십 명에 대한 인터뷰도 해요. 뭐이 속기록해서 이제 그것도 하루에 얼마씩 지출돼. 이 법원석이 데리고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가서 이제 이 아무나 인터뷰는 안 되거든요. 다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또 어떤 경우는 뭐 조사하려고 그러면 엄청 돈이 들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억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럼 저기 뭐야 우리가 이 소송문에 대한 손해배상이 1억이라 그러면 이게 오히려 5억 드는 경우도 있어요. 증거 개시 절차가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 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는 뭐 판사가 뭐 여러 건 가지고 이거 심리해 가지고 또 어차피 뭐또 배심원 또 불러다가 또 하려 그러면 국가적인 또 낭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비트레이션 쪽으로 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양쪽만 다 오케이 하게 되면 서로 윈윈이다 이제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 뭘까요? 반대한 거죠. 그 반대의 논거는 뭘까요?
자, 피고들이 자, 해당 계약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라 서명자가 아니다. 서명자가 아니다. 그리고 자, 원고의 일부가 저 서명자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희한한 게 지금 보세요. 원고라는 게 S자 붙었잖아요. 피고라는 게 S자 붙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당사자가 아니고 여기서도 또 일부만 당사자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계약 자체가 중재조항이라는 게 누군가는 일단은 대표로 사인했을 텐데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여기에 동참 안 하고 사인 안 했다 해서 우리가 이 중재조항이 자체를 우리가 무효시킬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야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칙은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아직은 이제 조금은 확립된 룰은 아니에요 확립된 룰은 아니고 제가 참고로 이제 관련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가게 되면 관련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 이제 좀 보충 이제 자료로 확인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심법은 뭘까요? 당연하게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신청을 이제 거부한 거고 또 당연하게 고등법원도 그대로 따 이제 한 거죠. 뭐 웬 말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투스카니 케이스에서의 우리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그럼 심리하겠다는 뜻이죠. We grant review in this matter. Answer to related question. A first impression. First impression은 야 우리 이 법원에서도 이게 처음 보는 거다.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는 판례인데 하여튼간에 두 가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내가 우리가 한번 심리해서 제시하노라마.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봅시다. 자, 먼저, 중재조항에 있는 계약서에 대한, 자, 서명자가 아닌 일방이, 이 소위, 콜롬비아 중재법이라는, 그죠? 중재법에 의거해서, 특히, 금반원 원칙에 따라서, 중재에 대한, 서명자의 일방에 우리가 강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non signatory가 signatory한테 벌써 할 수 있느냐 먼저. 자 먼저 어떻게 되죠? non signatory죠. non signatory가 어떻게 될까요? signatory한테 할 수 있느냐? 지금 법리가 뭘까요? estoppel이죠. 금반원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반원이라는 건 뭘까요? 한번 내가 얘기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스타플 원칙에 따라서, 과연, 논 시그네트리가, 시그네트리한테 할 수 있느냐? 뒤집을 수도 있죠.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중재조항이 있는 계약에 대한, 서명자가 아닌 일방이 또 뒤집어서 어떻게 돼요? 서명자가 아닌 다른 타방한테 강행할 수 있느냐? 여기 어떻게 돼요? Non signatory가 non signatory죠. 우리가 non signatory한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뭐 당연하게 에스타플 케이스죠. 요거는 이제 non signatory가 signatory한테 하는 거고 non signatory가 non signatory한테 할 수 있느냐? 이 대법원 볼까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원칙 가능하다.
그건 이제 그 법리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야, 왜 가능할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뭘까요? 이 계약서는 뭘까요? 당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의 서명자가 당사자의